밥 먹자. 빨리 오세요. 밥 먹으러 오세요. 이사선배 오른쪽으로 갈게요. 어, 얘들아. 엔지야, 잠깐. 어, 사장님 지금 촬영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복덩이 여러분. 수사 새끼의 임영준 베드로 수사입니다. 네, 우리 그동안 여러분들을 못 만나 뵀습니다. 왜냐, 제가 어디 살죠? 인천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에 있습니다. 지금 초, 중, 고, 여름 캠프 피정 기간이라 제가 피정 동반하느라 네,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특별 시간을 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피정 한 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신나게 노는 아이들과 더불어 우리 피정에서 가장 또 이렇게 맛있어야 하는 게 또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들 노는 모습들, 그리고 피정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맛있게 먹는 음식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피정 한 끼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여름 또 야유회나 캠프나 피정 이런 데서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점심 식사죠. 그래서 저희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에서는 올해 2024년 특별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베큐, 돼지고기 바베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사님들 모두와 함께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오전에 아이들이 수영하고 점심에 아주 맛있는 바베큐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러 명을 바베큐에서 먹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오세요. 여러분, 여름에 바베큐를 구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베큐를 숯불에서 구울 때 숯불에서 고기를 익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숯불에서 고기를 익히려면 사실 너무 높지 않은 온도에서 이렇게 숯이 한번 다 타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구워야 고기가 잘 속까지 익고 맛있게 구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센 불에 하면 사실 고기가 타거나 그리고 겉이 말라버려가지고 맛이 없고 질기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할 수 있을 때는, 만약에 브루스타가 있으면은 프라이팬에다가 초벌을 해서 향을 입히고 그렇게 익혀서 먹는 방식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이야라는 거 많이 아시죠? 고기 표면을 센 불에 이렇게 굽게 되면은 겉에 있는 단백질이 굳으면서 안에 육즙이 갇혀서 아주 촉촉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요. 많은 사람이 드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벌을 해서 숯불에서는 향만 내는 방식으로 구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숯불에서 먹을 때 이렇게 목살과 삼겹살을 준비합니다. 저는 주로 사실 목살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숯불에서 구울 때 삼겹살은 기름이 많이 떨어져서 불이 붙어서 끄듬이나 고기가 타는 경우가 많아서 목살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바베큐하는 고기는 이렇게 약간 두툼하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셨던 것처럼 저는 미리 이 올리브 오일과 소금, 후추로 간을 좀 해서 코팅을 해놓고 숙성을 좀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마이야로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약간 연기가 올라오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고기를 올릴 때 이렇게 기름이 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부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기름에 닿게끔 천천히 네, 이렇게 네, 소리 들리시죠? 자, 이렇게 해서 기름을 흩뿌리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자, 집에서 하실 때나 이럴 때는 꼭 화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서서히 묻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조금 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많이 튄다 그러면 이렇게 기름을 한쪽으로 모아주세요. 얘들이 온도가 정확하게 비슷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묻혀주는 방식으로 해서
네, 빠르게 표면을 익혀주면 바로 얘가 마이야르가 되는 거죠. 속 안에 육즙이 다 갇혀서 아주 속은 촉촉하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기를 굽는데 얘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 궁금하다. 그래, 우리가 보통 소고기를 구울 때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레어, 미디움, 웰던이 있죠. 그것을 아는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K 사인을 해보십시오. OK 사인. OK 사인을 하셨을 때 힘을 뺀 상태에서 여기 있는 그 살을 한번 살짝 만져보십시오. 이렇게 부드럽기가 느껴질 겁니다. 네, 부드럽죠? 바로 레어입니다. 레어. 자, 한 칸 옆으로 가볼까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만져보세요. 좀 더 딱딱해졌죠? 미디움입니다. 미디움. 다음 한 번 더. 네, 이렇게 하고 더 딱딱해졌습니다. 웰던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우실 때 집게로 눌러보시면 이 정도 익었구나, 중간 정도 익었구나, 완전히 익었구나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색깔이 아주 좋게 나왔죠? 네, 숯불에서 구울 거기 때문에 바짝 익히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인원이 많은 정도에 따라서, 인원 수에 따라서 바짝 익혀서 숯향만 빠르게 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숯불에서 익힐 건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는 한 20명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누르면 요 정도 들어가죠? 요 정도 들어갔을 때 요거는 지금 미디움 레어 정도 됐습니다. 네, 자, 여기는 지금 미디움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눌려지죠? 요 끝머리는 지금 웰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꺼운 부분은 아직 미디움, 레어 요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요 정도만 구워주시면 됩니다. 육즙이 빠지지 않게끔. 네, 자, 잘 모르시면 뒤집어 가시면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보이시나요? 네, 제가 아까 구웠던 고기들을 이렇게 잠깐 휴식을 시켰습니다. 보통 레스팅 시킨다 그러는데 육즙이 가운데로 잘 이렇게 뭉쳐있던 애들이 다 가상사리로 잘 퍼질 수 있게끔 지금 레스팅이 된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색깔도 그렇고. 자, 이제 아이들이 좀 잠시 뒤에 올 건데 이거를 지금부터 구워서 아이들에게 주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블루 얘를 직접 굽는 것보다는 살짝 익히고 훈연을 향을 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저희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에 원장 신부님이신 네, 한원식 사도 요한 신부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제가 이렇게 해온 고기를 원장님께서 직접 불에다가 구워주십니다. 네, 벌써 연기랑 이 방송으로는 못 느끼시겠지만 이 냄새가 벌써 네, 끝내줍니다. 이제 아이들을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지금 보시면 불을 아까 미리 피워놨기 때문에 불이 이렇게 한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훈연으로 익히는, 지금 연기가 잘 나고 있죠? 네, 훈연으로 익히는 거고, 보시면 불도 그렇게 지금 많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기름을 적당히 이렇게 빼줬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점심 아이들 불러서 점심 식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얘들아 밥 먹자. 빨리 오세요. 밥 먹으러 오세요. 자, 몇 개 줄까요?